김삼이라는 동자승이 미타산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사오니. 김삼. 법이 참으로 신묘하구나. 과분한 칭찬시옵니다. 소승은 마음의 눈으로 병력의 이동을 보았을 뿐이옵니다. 승전한 군사들과 패전한 군사들 모두에게 술과 고기를 내릴 것이니 오늘 밤 마음껏 대치하거라. 돌아가자. 대체 저 어린 삼이승이 무슨 조화를 부렸길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진영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.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 상치 않은 인물이다. 이대로 장성한다면 우봉강훈의 대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. 자, 안전합시다. 자, 안전하십시오. 소승을 해치러 오셨사옵니까? 소승을 해치신다면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이옵니다. 소승, 오늘 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사오니 돌아가시옵소서. 어찌 됐사옵니까? 하오면 헌상한 동자승이 아니었네. 내 비수를 들고 올 것을 이제 알고 있었네. 예? 동자승을 죽인다면 우리 세 사람이 의심을 사게 되어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네. 나중에 기회를 엿보는 것이 옳을 듯하이.
고인, 아직 밤기운이 차가늘 어째 나오시옵소이까? 황룡께서는 지순도령이 핏줄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거늘 어찌 장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옵니까? 황룡의 대통을 잇는 것은 사사로운 인연에 사로잡혀 망칠 수 없는 막중 대사이옵니다. 황룡 깨워서 장차 대업을 이루시온다면 지순도령에게 대통을 이어주실 것이옵니까? 네, 두돌 선사를 만나 내 속에 안남국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비천한 소금장수의 아들이었소이다. 대업을 이루고 그것을 이어가는데 그깟 핏줄이 왜 그리 중요하단 말씀이오이까? 하오나, 새롭게 창업되는 황실의 후사를 정하는 일이옵니다. 네, 후계를 걱정하기에 앞서 황룡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소이다. 어찌 이리 심약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? 모르겠소이다. 네, 중방의 영수를 차지하고 고려 황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늘 더 무엇을 바라겠소이까? 두경승의 쓴소리처럼 내 이미 권세의 첩첩산 중에서 길을 잃은 듯 하오이다. 모르겠소이다. 모르겠소이다. 내가 어찌 이러는지 모르겠소이다. 힘을 내시옵소서. 신첩이 황룡 깨워서 잃어버리신 길을 찾아드릴 것이옵니다. 무슨 봉사를 이리 크게 하는 것이옵니까? 그게 다 망할 놈의 금강야차 탓이오.